자, 북한 그동안 광화문의 빌딩 숲을 모자이크 해가면서까지 촛불 집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보도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채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촛불 시위를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사진을 무단 전제하면서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웠고 환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빌딩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 화질도 낮춰 조잡하게 수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불만을 보여주되 남한의 발전상은 감춰야 하는 북한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분노의 폭발이 바로 지난 11월 26일에 있은 욕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봄국민행동이 아니었습니까?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돌연 보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어제 저녁 탄핵 가결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오늘 오전 급히 삭제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원색 비방하던 북한의 노동신문도 탄핵안 가결 소식에는 침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네 줄짜리 단신으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적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일반 시민들이 최고 통수권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김정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